네, 굿모닝뷰 전일 나온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현대로템입니다. 이 현대로템이 이집트에서 자동차 120량의 공급 사업을 수주했습니다. 이 계약에 따라서 현대로템은 2028년까지 카이로 메트로에 사용될 전동차를 공급하게 되는데요. 이 계약 금액은 약 8,600억 원입니다. 현대로템은 이미 지난 10년간 카이로 메트로 1, 2, 3호선 사업에 참여하면서 약 1조 원 규모의 전동차를 납품했었는데요. 그러면서 이집트 시장에서 이미 신뢰를 쌓아왔었습니다. 이번 세계 최대의 철도 차량 제조사로 꼽히는 이 중국의 중보 중처와 그리고 이 스페인의 CAF와 경쟁을 벌인 끝에 이 사업을 따낸 겁니다. 이 홍진욱 주 이집트 한국 대사는 이번 사업이 한국과 이집트의 경제 협력의 상징 결과라면서 이집트 시장 진출이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. 네,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히는 이 한화솔루션이 최대 2조 원 규모와 이 태양광 셀과 모듈 공장 건설을 추진한다고 합니다. 전날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사업 부문인 이 한화큐셀은 최대 2조 4천억 원 규모의 태양광 공장을 미국에 신설한다고 하는데요. 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0% 감축하겠다는 이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에 맞춰서 현재 태양광 시장에서 1위 굳히기에 지금 나선 겁니다. 이 한화큐셀 관계자는 투자 규모나 생산 능력 그리고 용지 등은 정확히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았다면서 현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아직 협상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. 이 미국 정부의 풍력 부문 지원에 전 세계 태양광 제조업체들이 미국에 잇따라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한화솔루션의 움직임도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내 조선 업체들이 업계 1위인 이 한국조선해양을 공정거래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. 핵심 인력을 부당하게 빼갔다는 이유에서인데요. 지금까지 국내 조선업계가 원자재 가격 협상, 해외 수주에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다는 점에서 이번 분쟁은 이례적입니다. 이 조선업체들은 핵심 인력에 접근을 해서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연봉을 제시를 하고 또 보너스를 제공하는 등 이런 유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. 또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경력직 공채 지원을 유도하는 등 수법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. 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, K조선과 대한조선 등 이런 4개의 조선업체는 이런 행위가 올해 들어서 더 가속화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. 이 때문에 인력난까지 심화했다는 주장입니다. 다만 이렇게 처우가 좋은 회사로 이직하는 것은 인력 빼가기로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는 만큼 이 양쪽에서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가공 닭고기의 가격이 잇따라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 사조는 오는 9월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닭가슴살의 가격을 기존 3,300원에서 3,700원으로 12% 가량을 올릴 예정이고요. 또 할인 역시도 다음 달 편의점 닭가슴살의 가격을 3,400원에서 3,700원으로 8.8%를 올릴 전망이라고 합니다. 이 원자재와 부자재 가격, 그리고 물류비 등 이런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식품 업체들의 입장인데요. 또 앞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곡물가가 뛰게 되면서 사료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 여파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.